오늘 강의할 주제는 가족의 경험과 변화 과정 내지는 변화 단계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는 저도 이때까지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강의에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 한 열흘 정도 풀로 이 강의 준비에만 투자를 했는데요.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있으면 학술적인 자료를 좀 찾아서 할라 했는데 학술적인 자료들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처럼 처음 애가 발병해서부터 나중에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에 걸쳐서 가족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하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어떤 그 정립된 어떤 이론도 없고 해서 오늘 강의는 일단 제가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일단 정리를 쫙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이후로는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혹시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보완해서 앞으로 이 주제를 계속 이제 좀 정교화 시켜 나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가족의 경험과 변화 과정 내지는 변화 단계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을 주로 글로 쫙 적어 놨어요. 그래서 대강 이제 쭉 읽고 지나갈 부분은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가족들은 환자의 발병으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또한 낯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안정을 되찾고 병관리와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병의 경과에 따라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롭고 낯선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로서 가족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 환자의 고립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가족들은 또다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그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대응 방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다시 안정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가족들이 직면하는 일련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 과정은 환자가 보이는 문제의 양상,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도 늘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환자의 증상이 처음 보였던 증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물치료를 해나가다가 보면 중간에 또 원래 보였던 증상은 가라앉는데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환자의 문제도 변화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의 성격 특성 그리고 환자의 성격 특성 그리고 환자 가족과 환자 간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경험과 그 변화 과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진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상당히 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겪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 변화해가는 모습에도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저는 가족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가족들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시기에 따라 일련의 변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가족들의 경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단계가 계단하고도 한자가 똑같더라고요. 앞뒤만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단계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이 단계들에 따라서
가족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족들의 주요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분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는 지난 30년간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여 가설적인 수준에서 가족의 변화 단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가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의 가설은 아래와 같은 가족 접촉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족 교육 및 심리 상담 활동, 그리고 가족협회 지원 활동,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 활동, 유튜브 촛불 추천 활동. 그래서 제가 접했던 가족들은 주로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치료, 재활, 재기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열의를 지닌 가족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열의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또 애를 데리고 심리 상담 받겠다고 애를 데리고 오시든 아니면 본인이 가족 상담을 받겠다고 오시든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은 열의가 있어야 오시지, 안 그러면 저희 상담실에 안 오시거든요. 또한 가족협회도 마찬가지죠.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가족협회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하는 가족들도 다들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또 제가 한동안은 7, 8년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를 만들어 카페지기를 맡아서 쭉 했지만 그런 카페에도 들어와서 어떤 글도 남기고 하시는 분들은 열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제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거기에 뭐 댓글 남기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열의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접촉하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일반 가족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자 치료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다. 그래야 저를 만나지게 되어 있는 거지. 열의가 없는 분들은 저하고 만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봐온 가족들은 열성적인 열의를 지닌 가족분들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의 가설적인 설명은 모든 가족들에게 적합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특히 열성적인 가족분들한테 적합한 설명으로 간주해야 할 듯합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족들의 경험과 변화 과정을 다음의 네 가지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고요. 두 번째가 치료의 초반기, 세 번째가 치료의 중반기, 그리고 네 번째가 치료의 후반기, 이렇게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치료의 초반기라고 하는 것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가 치료의 초반기인데, 제가 볼 때 치료 시작 이후에 약 한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대단히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이 기간을 통과하시는 분은 진짜 뭐 한 6개월 만에도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10년 세월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환자들의 증상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가족들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인데 어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사회 복귀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줘야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지, 증상이 계속 심한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가 물론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증상이 심하면 보통은 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라앉아줘야 돼.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인관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든지 직장에 일을 하는 데에서 그래도 집중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라든지까지는 가라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가라앉는다 하는 이 부분이 약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약 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약을 먹어야 증상이 가라앉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족분들의 정서적 지원이잖아요. 가족분들이 이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푹신하게 해주면 이 증상이 잘 가라앉는데, 가족분들이 자꾸 들쑤셔대면, 그러니까 자꾸 나무라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은 이 증상이 가라앉다가 말고 다시 올라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분들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가족분들의 성격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당사자 본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도 이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당사자 본인의 성격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치료의 초반기 시기는 주로 증상이 위주가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그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가지고서 이제 노력을 하는 이 시기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략은 한 2년에서 5년쯤 걸리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중반기라고 하게 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이 중심이 되는 시기인데, 다시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하고 다시 대인관계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도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쭉쭉쭉쭉 가는 과정이 아니라 취직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뭐가 좀 되나 보다 싶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 방에 틀어박히고 이렇게 몇 번씩 고전을 해가면서 이 단계를 거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 가는 데에도 가족분들,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으로서도 그렇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빨리 갔다가 이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은 정말 뭐 한 2, 3년이면 정말 사회 복귀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개인차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사회 생활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에 엄청난 고전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 가면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중반기의 늪이라 해서 흔히 늪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설명을 이따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후반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병이 잘 났던 아니면 병이 잘 낫지 않던 관계없이 어떻게 되었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결과가 잘 나와도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이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환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겠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사는 시기. 이게 이제 후반기예요. 그런데 이 후반기가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내 눈앞에 있는 환자하고 오늘 당장부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후반기에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되면.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려놓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가족분들 또는 당사자분들은 뭐 아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가진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인격이 성숙되어야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쭉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맨 끝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족분들이 성장해 가요. 그리고 그 성장, 가족분들이 그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만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게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당사자가 전구기 증상 또는 활성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당사자가 이전과 다르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끼거나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흔히 대인관계 문제, 예로서 왕따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문제 또는 사춘기의 일반적인 모습 또는 진학이나 취업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들이 발병할 때 사실 아무런 스트레스 요인 없이 그냥 발병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경우에는 항상 그 발병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당사자도 그렇고 발병을 하고 나면 도대체 뭐 때문에 발병을 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스트레스라는 면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스트레스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작용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이라 해서 오늘날에는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가 결국은 뇌가 탈이 났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위산과다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위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위궤양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제 위에 벽이 헐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많이 작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이냐면 사실은 우리한테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신체 에너지가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막 의욕이 왕성할 때 이런 때 사실은 나오는 게 도파민이고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의욕에 넘쳐서 일을 하고 또 적당하게 많이 나오면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관련 지어가면서 어떤 공부하는데 공부가 더 잘 된다든지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너무 엉뚱하게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선순환으로 갈 것 같으면 공부를 들고 팔 텐데 악순환으로 가니까 윗집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또는 친구들을 가지고 또는 직장 상사를 가지고 그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를 가지고 그걸 들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이렇게 지나치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다는 게 하나가 취약성. 태어날 때부터 쉽게 표현해서 뇌가 약하게 태어난다. 이 소리가 취약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다 멀쩡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등등 하는 것처럼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관인데 어떤 사람은 장기관, 뇌라고 하는 장기관이 약하게 태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천식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거고, 등등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탈이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약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부위가 있었는데,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부위가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발병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인가를 받으면, 근데 이때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언제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예요. 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안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친구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대인관계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럴 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대응 능력이에요.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설사 취약성을 갖추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감당해낸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대응 능력이 개발이 안 돼 있으면 감당을 못 해낸다 소리예요. 그러면 탈이 난다. 이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부모님들이 얘가 정말 착했다 하잖아요. 애가 보통 보면 발병하고 나서 이제 자기도 세월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덤벼들고 소리도 지르고 뭐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발병하기 이전에 이 애들의 일반적인 품성이 착하고 순진한 애들이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평화주의자다. 화목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고 진실성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다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만큼 어떤 쉽게 표현해서 꾀가 많거나 영악하지를 못해요. 좀 순진하고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대응 능력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어떨 때 많이 발병하느냐? 환경이 바뀔 때 사실은 많이 발병해요. 대학에 처음 진학해서 발병한다든지, 뭐 또는 직장에 처음 취직해서 발병한다든지, 늘 집에서 생활하던 애가 집 떠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발병한다든지, 아무튼 이 환경이 바뀌면 잘 발병을 해요. 환경이 바뀐다는 게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요인들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이 정신과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로서는 애가 처음에 발병했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발병했는 모양이다. 아니면 군대에 가서 구타당해서 발병했는 모양이다.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식의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구타당해서 발병했다. 직장 취직했는데 상사가 갈궈서 발병했다.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시켜서 발병했다. 이렇게만으로는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발병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 이야기인데, 처음에 발병할 때 가족들로서는 흔히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가 보다, 아니면 사춘기니까 애가 좀 이상한가 보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당사자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의 충격을 경험합니다.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문제이고 큰일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즉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수소문합니다. 자, 처음에는 흔히 당사자를 나무랍니다. 사회생활이 서투르다고 생각하여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육 방식을 쓴다는 거죠. 네가 똑바로 하면 되지. 네가 직장에서 네가 똑바로 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하겠느냐. 애들 왕따 당하는 경우에도
네가 잘하면은 애들이 왜 네한테 그러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흔히 당사자와 갈등이 빚어지며 당사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흔히 몇 차례의 단기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막 보이고 하면 이제 귀신에 쓰인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점을 보러 다니고 구슬합니다. 퇴마 의식을 하거나 우리 성당의 신부님들, 퇴마 의식 해주시는 신부님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퇴마 의식을 하거나 안수 기도를 받거나 목사님들 안수 기도 해주는 것, 또 천도제를 지낸다. 절에 가면 스님들 천도제 지내라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힘에 의한 기적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이 선택한 미신적인 해결 방식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구타자 하는데 당사자는 끝까지 구단하겠다 버틴다. 뭐 이러면 이제 흔히 가족과 당사자 간에 심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하는 것이고요. 한의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한약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영양제나 귀한 약재를 사서 먹이기도 합니다. 정신과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진단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다른 어떤 조울증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현병 하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특히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가 잘못 판단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원을 바꾸어가며 여러 의사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처음 애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부터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리느냐,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최근에 그 국립정신건강센터 가족교육사회 1강에서 그 현대 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설병원이 아산병원이죠. 이 아산병원에 계시는 이중선 교수님이 강의했는 강의에 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전조 증상을 보이고부터 첫 정신병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분은 이제 망상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망상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4.8년이 걸리더라.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 해서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 끼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요게 전조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라든지 애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자꾸 신경질적이 된다든지 뭐가 하여튼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뭐가 조금 삐딱하다든지 아무튼 요 전조 증상은 개인마다 다 좀 다른데 그래서 나중에 요 전조 증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번쯤에 위기관리 이야기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조 증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사자가 이제 다시 재발하는 거를 미리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이런 전조 증상을 보이고부터 발병할 때까지는 보통 한 4.8년 걸리더라. 그 다음에 첫 정신병 증상이 발병하고 그러니까 망상의 경우입니다. 애가 망상을 막 보이는데 뭐 윗집 사람이 갔다가 뭐 하여튼 나를 어떻게 괴롭힌다, 뭐 친구가 나를 어떻게 괴롭힌다 등등. 근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망상적인 내용인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가 망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시작까지 보통 평균 1.3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정신과에 그만큼 정신과에 처음에 치료받으러 데려가는 거를 본인도 싫어하고 본인도 내가 왜 정신과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고 가족분들도 애를 처음에 정신과에 안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예를 들어 구슬한다든지 안수기도 받는다, 퇴마의식을 한다, 또는 한의원에 데리고 간다, 아무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는 애를 계속 나무라기만 한다 뭐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정신질환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훈육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저절로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또는 신령한 힘에 의한 기적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당사자가 보이는 문제의 양상과 가족의 성격 특성, 그리고 당사자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이 시기는 매우 길어지기도 합니다. 뭐 10년 이상씩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일수록,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시기가 길어집니다.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할수록 이 시기는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초반기입니다. 자,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체로 치료 시작 이후 약 한 2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주로 증상과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 관심을 둡니다. 당사자의 일상생활 습관과 고립의 문제, 사회 복귀 등에도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증상과 약물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부차적입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제거되기만 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완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이 시기를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가족들의 경험과 변화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치료의 초반기 중에서 첫 번째 시기입니다. 먼저 첫 입원 때의 가족의 심정입니다. 아마 첫 입원 시켰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게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고 트라우마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후에 우리의 치료 시스템이 발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충격,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충격을 주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정신과 치료를 결심한 경우 어느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입원시켜야 할지를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당사자를 잘 설득하여 비교적 쉽게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만 받고 오자라고 말하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곧바로 입원시키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에 가족과 당사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당하는 일이어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입원 병실의 모습과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기에 가족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첫 입원을 시키고 돌아설 때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후회가 몰려옵니다.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비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낍니다. 병원의 방침에 따라 며칠간은 전화통화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은 환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때 의사와 간호사가 잘 돌봐주리라 믿으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충격을 받고 낯선 곳에서 불안해할 환자를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족은 환자의 발병 사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무관심을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수없이 생각합니다. 첫 전화통화를 할 때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환자가 잘 지낸다는 말을 하면 안심이 되지만 환자가 하염없이 울기만 하거나 왜 입원시켰느냐고 화를 내거나 퇴원시켜달라고 조를 때 가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며칠만 참고 기다려보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빨리 퇴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환자를 달랩니다. 이후로 환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나 퇴원시켜달라고 조르게 되면 가족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병원은 뭘 하고 있나, 왜 전화 통제를 안 해주나 싶기도 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두렵습니다. 첫 면회를 할 때 가족은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의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상상과는 다른 병실의 모습과 만성화된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첫 외박을 나올 때 가족들 중에는 환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궁리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환자는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서 대개의 경우 상담실 방문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때때로 보다 보면 초발하고 바로 저희 상담실 같은 데도 바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환자 지금 입원시켜놨는데 혹시라도 외출 나오거나 외박 나오면 바로 우리 상담실에 데리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시기에는 일단 상담을 조금 늦추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는 환자들을 일단 좀 쉬게 해주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죠. 자, 그래서 첫 입원 때에는 전화 통화를 할 때, 면회를 할 때 또는 외출 외박을 시킬 때 환자가 퇴원시켜 달라고 집요하게 조르는 경우가 납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의 요청 때문에 또는 부모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의사의 판단이든 또는 가족의 판단이든 환자를 퇴원시켜서 집으로 데려올 때 가족의 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와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마음에 반갑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 입원만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죠. 병원에 입원만 시키면 말짱하게 나아서 퇴원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상이 채 가라앉지 않아서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집에서 환자를 잘 돌봐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에 가족은 그래도 몇 달만 지나면 환자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증상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이 시기에 가족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살펴보자면 이 시기에 가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환자를 꼭 낫게 해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환자를 중심에 놓고 생활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환자를 위해 투자합니다. 환자가 해달라는 것은 가급적 무엇이든 다 해줍니다. 다른 모든 일은 후순위가 됩니다. 예로서 환자 이외의 다른 모든 형제 자매의 욕구는 후순위가 됩니다. 때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라톤이에요. 길게 오랫동안 흔히 열에 한 명이 단거리로 끝나지 열에 아홉 명은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초발했을 때 가족분들의 심정은 어떠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 빨리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애한테 완전히 헌신을 하면 얘가 빨리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단 이 시기만이 아니라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환자가 빨리 자란 나으면 가족분들 중에 상당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완전히 집에서 이 환자만 내가 돌보면서 생활하면 좀 빨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정말 직장이 끔찍하게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 그러니까 환자의 병 간호를 한다는 핑계로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둔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직장이 만족스럽고 좋고 그런데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직장 그만두고 환자 옆에 달라붙는다고 환자가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돈 아끼셔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환자들이 초발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쓸데없는데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뭐 굿하는 데도 들어가고 뭐 하는 데도 들어가고 온 사방이 쉽게 생각해서 온 사방이 돈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아쉬운 정말로 막 팔딱팔딱 뛰는 이 상황이니까 내를 믿어라. 정말 뭐 굿만 하면 된다. 또는 뭐만 하면 된다. 뭐 또는 영양제. 이거 뭐 한 5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몇 달 먹으면 된다.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들 그것도 단기간에 내가 이것만 하면 몇 달 만에 낫는다. 내가 무수히 많이 낫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뭐 무슨 약이든 영양제든 또는 뭐 한약이든 또는 아무리 귀한 무슨 약제든 아니면 구시든 퇴마의식이든 안수기도든 그런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적처럼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 흔히 굿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하러 다닐 때 그때 바라는 심리가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라는 심리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고 나서 초기에도 아직까지 그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초기에 6개월, 1년 또는 2년 정도 동안은 기적적으로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서 정말 뭐 이래서 나았다더라 어떻다더라 하면 귀가 솔깃해서 천만 원 달라면 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달라면 2천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있고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애 이거 기록에 남는 거 싫어가지고 보험 처리 안 하고 처음에는 다들 애 치료 잘하겠다고 주로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거든요. 그런데 기록에 안 남기겠다고 이거 혹시라도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될 기록에 안 남기겠다고 이거를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생짜로 그냥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면 보험 처리에도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는데 생짜로 박으면 한 달 입원시키면 2천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입원할 때마다 생짜로 박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흔히 애들 발병할 때 20세 전후에서 발병하니까 부모님들 나이가 보통 50 전후에 많이 발병해요. 이때는 부모님들이 경제력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한 20년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만성화된 부모들 돈이 없어 절절매는 거 보고 초짜 부모들은 만성화된 부모들을 보면 저 완전히 자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도 그 시기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시기에 몇천만 원씩을 때려박았던 분들이고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병원비 냈던 분들이고 좋다는 건 뭐든지 돈을 막 펑펑 썼던 분들이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10년 세월이 거치고 20년 세월이 거치면 나중에는 집이 완전히 이제는 정말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도 직장 다닐 수 있으면 다니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서 이 돈 가지고 애 잘 치료받게 뒷바라지 해줘야지 되지 내가 직장 그만두고 애한테 24시간 매달린다고 내가 애가 더 빨리 낫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발 가족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초발 가족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발 가족들은 믿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100% 내가 올인하면 우리 애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고 자 이 초발 때에는 자 이 시기에는 의사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잘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사가 믿었지 않은 경우 더 좋은 병원 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서 맡기면 그 의사가 알아서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를 소개받으려고 믿을 만한 지인에게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습니다.
몇 달간 약만 잘 먹으면 나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독한 약은 아닐까, 위험한 약은 아닐까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낫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약을 먹을 게 낫지 않을까 등의 대안을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수소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는 몇 달만 또는 한 1, 2년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꾸준히 약 먹이면 나을 거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 안 먹이고 다른 방법으로 낫게 할 수 없을까? 저 약이 저거 독한 약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깜쪽같이 낫게 하고 싶어 합니다.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예로서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개인 부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 이외의 일체의 서비스, 예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외국에 유학 갔다, 공부하러 고시원에 갔다, 시골에 잠시 갔다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잠시 미뤘다가 방학 때 입원시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모만 알고 환자의 친형제 자매에게도 환자의 발병이나 입원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흔히 만성화된다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만큼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먹입니다. 예로서 한약, 영양제, 인삼, 버섯, 귀한 약초 등을 구해서 먹입니다. 병원에서 만성화된 환자나 그 부모를 보면 자신의 자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성화된 환자나 그 부모를 혐오스러워하며 가급적 멀리 피합니다. 약을 먹이면 며칠만 지나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약을 먹는데도 왜 빨리 낫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한번 증상이 호전되면 그걸로 다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약이 잘 맞지 않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과 약물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성격 특성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약물 부작용을 포함하여 모든 걸 다 증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증상을 포함하여 모든 걸 다 약물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모두 다 의사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족들의 대처 전략이 어떠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믿고 맡기면 환자를 완치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를 명의를 찾아서 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만 꽉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좋은 병원 입원시키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발병하면 다들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도 뒤에 밑에도 써놨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대구에 사는 사람도, 울산에 사는 사람도,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다니는 환자들 꽤 많아요. 입원시킬 때만이 아니라 퇴원시키고 나서 정말로 병원에 가면 3분 진료, 5분 진료잖아요. 근데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서 3분 진료, 5분 진료 받고 내려온다고요. 그런 가족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명의를 찾아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의를 찾아서 이 시기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순응합니다 하는 거예요. 권위를 추종한다, 권위에 의존한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자존심이 세고 체면의식이 강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며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습니다. 환자에게 무한정 잘해주기 때문에 환자와의 갈등은 최소화됩니다. 다만 환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또는 가족이 선택한 병원과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에는 가족과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 시기에 처음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환자들이, 가족들이 모든 게 다 병이라고 생각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뭐든지 다 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하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없죠.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요. 그다음 환자가 매우 빨리 치료되고 이후로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로서 환자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기능이 매우 좋은 경우에는 첫 입원 후 수개월 이내 또는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만으로도 수개월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고 곧바로 학교에 복학하거나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여 이후로 약물 복용만 꾸준히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입니다.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약 10% 정도는 이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라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가 정신병 증상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게 조현병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조현병에서만 이 증상 보이느냐? 아니에요. 조울증에서도 이 증상, 조증 심하게 뜨면 정신병 증상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써놨지만 단기 정신병이라 해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짧은 정신병,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갑자기 사람이 한 며칠, 길면 한 달 정도 좀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테리, 적성격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실연을 당했다. 뭐 자기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동안 잠시 한 며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 증상 우리 보통 사람이라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 꼭지 뺑 돌면 그때 보이는 행동이 그게 정신병이에요. 부부 싸움하다가 꼭지 뺑 돌면 입에서 막 엉뚱한 소리 막 튀어나오잖아요. 황당한 듣고 있자면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게 그 순간은 정신병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꼭지가 뺑 돈 상태. 그게 정신병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약 10% 정도는 짧게 몇 달 만에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현병 진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단기 정신병이라 하든 상세 불명의 정신병이라 하든 조울증이라 하든 진단명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의사가 조현병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 이거는 몇 달 만에 끝나는 병이 아니구나. 이거는 계속 가는 병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벌써 발병한 지 6개월 넘었습니다. 이야기예요. 발병한 지 6개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현 양상장애라는 임시적인 진단을 내려요. 조현 양상장애라고 임시로 진단을 붙여놨다가 6개월이 넘어서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붙여요. 그런데 그러면 왜 병원에 데려갔는데 왜 의사가 바로 조현병이라 그러느냐? 치료도 안 해보고. 그거는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 벌써 발병했는지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근데 이때까지 치료 안 받고 그냥 있었다. 망상 생기고 벌써 환청 생기고 벌써 사고장애가 생긴 지가 벌써 시점이 지났던 병원에 데려오니까 보니까 바로 조현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병원에 데려가면 데려가자마자 조현병 진단을 바로 받아요. 바로 받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부모님들, 특히 젊은 부모님들 중에는 애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하고 시대가 좀 바뀌어서 막 굿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부모님들이 바로 인터넷 검색하고 뭐 바로 알아보고는 오, 이거 정신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바로 데려오면은 의사가 딱 보면 망상, 환청, 막 와해된 언어, 뭐 여러 가지 정신병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이제 금방, 이제 발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처음에 조현 양상장애라고 진단을 붙여두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하여튼 뭐 이제 발병한 지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조현 양상장애라고 붙여뒀다가 조금 지나서 6개월 지나면 조현병이라고 진단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이 나오면 아, 이건 마라톤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끝날 단거리 선수처럼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뛰듯이 이제 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로.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도, 조울증 진단 났는데 조울증이 1년, 2년, 몇 년 만에 치료되는 조울증 이런 건 없어요. 조울증 걸렸다면 기본적으로 평생이라 생각해야 돼요. 조울증 이야기하잖아요. 조울증은 병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람의 기질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보통 사람들보다도 일시적으로 에너지 동원이 확 되었다가 에너지 빠질 때는 확 빠지고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게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질인데 이게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울증은 치료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 기존의 치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을 줄이는 데에다가 초점을 둔다고요. 안 올라가게 하고 안 내려가게 하고 야, 폭을 줄이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어느 정도 폭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에너지를 어디 쓸지를 알면 돼요. 에너지 올라갈 때 이게 공부하는데 에너지 들어가면은 몇 달 하면은 고시 공부를 합격해요. 얘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만 봤다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몰입이 되면 몇 달 만에 남들은 몇 년 해야 될 일이 몇 달 만에 작품이 나와요. 그런 정도로 이 에너지가 왕창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특성을 잘 알아서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오히려 조울증을 정말 생산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에너지를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잘 쓸 건지 내가 에너지가 빠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빠지는 시기를 견뎌내서 빨리 에너지를 채워낼 것인지 이런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왜 눌러가지고 갔다가 그 강점 발휘를 안 하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먹어서 이 조증이 뜰 때 병원에 입원 안 할 정도로 뜨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사고를 쳐대니까 약을 써서 누르는 거지. 병원에 입원 안 할 정도의 조증이 뜨면 이때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다 가야 된다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니까 허구한 날 사람들하고 싸워댄다든지 아니면 엉뚱한데 창업해서 뭘 하겠다고 돈을 왕창 투자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잘 쓰게 만드는 그게 조울증에서는 핵심이고 조현병의 경우에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심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거 장거리라고 봐야 돼요. 장거리로 지금 이제 간다고 봐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단거리 선수처럼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돌봐줄 걸 생각해야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일단 돈. 돈을 절대로 빚 얻어서 치료하지 마라. 우리 가정에 재산 깨먹으면서 치료하지 마라 하는 게 월 수입의 한도 안에서 치료해라는 거예요. 월 수입의 한도 안에서. 적금 깨가지고 치료하고 그런 집들 많아요. 적금 깨서 치료하고 집 팔아서 전세 옮기고 치료비 되고 전세비 뽑아서 월세 옮기고 치료비 되고 이런 집들이 많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재산 깨먹으면 안 돼요. 있는 재산은 그대로 간직하고 내 월급의 한도 내에서 얘를 치료한다. 자, 그럼 내 월급의 한도 내에서는 도저히 대학병원에 입원을 못 시킨다. 아, 대학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느냐고요. 대학병원은 어떨 때 입원시키느냐. 얘 진단명이 너무나 아리송하다. 어디 갔더니 조현병이라고 어디 갔더니 조울증이라고 어디 갔더니 뭐라고 도대체 진단명을 모르겠다. 진단명 잡을 때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기능은 쉽게 표현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병원이 잘하는 거는 진단 잡아내는 거. 그거는 일반 병원보다 확실히 대학병원이 진단을 잘 잡아내요. 이 진단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대학병원은 말하자면 호텔이에요. 호텔이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중급 병원들은 이거는 모텔이고
그 다음에 국립병원. 국립병원 가장 저렴하죠. 국립병원은. 근데 국립병원 괜찮아요. 국립병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하급병원. 오히려 하급병원, 지방에 있는 하급병원보다 국립병원이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가 더 좋아요. 그 국립병원, 진짜 우리 집은 너무 우리 가난한, 우리 최저소득밖에 안 된다.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국립병원에 입원시켜야죠. 국립병원에 입원시켜, 국립병원 치료받으면 국립병원은 입원비 자체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가정형편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정해야지 돼요. 우리가 적금 깨가면서 대학병원에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시내에 있는 중급병원에 입원을 시키시고, 그것도 돈이 안 되면 국립병원에 입원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형편에 맞게 치료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마라톤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 올인하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족들 중에는 환자를 버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 어디 저 하급병원에다가 넣어놔놓고 나중에 가족들이 이사가고 연락처까지 싹 바꿔버리고 연락 두절되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이 가족들이 처음부터 연락 두절을 시켰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올인해서 온 가족이 다 지쳐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죽겠다 되니까 애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급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연락처 바꾸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올인하면 잘못하면 퍼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 어찌됐건 돈 아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되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셔야 돼요. 환자한테만 매달려서 24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은 어느 날인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느냐 하면, 모든 가족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열에 한 명은, 열에 한 명은 빨리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낫습니다 이야기하면 상당수 가족들이 그렇게 기대할 거잖아요. 우리 애가 열에 한 명이 되기를 기대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애가 이제 발병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 할 것 같으면 열에 한 명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현병 진단 받았다면 열에 한 명은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장기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열에 한 명에 해당되는 애들은 조현병 진단을 안 받는다니까요. 단기 정신병, 상세불명의 정신병, 또는 조울증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조울증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를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제가 아까 그 대학병원, 중급병원, 국립병원 그걸 이야기했던 거는 입원비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입원을 자꾸 반복해서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빚내가면서 대학병원에 입원시킬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입원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쭉 외래로 다니면서 약물치료만을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약값 자체는 뭐 대학병원이든 중급병원이든 국립병원이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약을 꾸준히 먹을 경우에는 뭐 어디를 다니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병원이 좋으냐, 한 가지 기준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집에서 가까워서 환자가 다니기가 좀 수월해야지 돼요. 너무 멀리 있어서 한 번씩 병원 가기가 힘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그 다음에 환자가 그 의사를 좋아하는, 환자가 가고 싶어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덧붙이자면, 하나를 덧붙이자면, 가능하면 좀 약을 좀 적게 낮게 써주는 병원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병원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수 환자들이 보면은 약에 눌려서 진정작용이 심해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약을 좀 기본적으로 세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조금 약하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약을
뭐 약하게 쓰니까 자꾸 증상이 올라와서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세게 쓰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게 선생님들마다의 성향인데, 약을 한번 세게 쓰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내려가지를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환자의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데, 약을 쓰면서 환자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생활하는 게 나아지면 약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생활하는 건 계속 좀 나아졌는데 약은 용량이 계속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가 사실 더 올라가기가 약 때문에 눌려서 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준. 어찌됐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또 환자가 좋아하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약을 조금이라도 좀 자꾸 낮춰주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료의 초반기 중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초반기 중에 이첫 번째 시기는 보통의 경우에는 한 치료받기 시작하고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기까지. 자, 그런데 매우 권위추종적인 가족들은 환자의 증상이 심하고 재발을 반복하고 환자의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심지어 평생 동안 이 단계에 머물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의사 처음에 어떤 병원에 데리고 가서 대학병원에 넣어드든 데리고 갔는데 계속해서 환자의 증상이 심하다, 증상의 차도가 없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면 병원을 바꿔봐야 돼요. 병원을 한 길게 잡아서 한 2년까지 다녀봤는데도 도대체 증상이 안 잡힌다. 그러면 병원을 바꿔봐야 돼요. 한 1, 2년? 하여튼 한 길게 잡아 한 2년 다녀봤는데도 증상을 못 잡아내면 병원을 바꿔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증상이 심하고 계속 재발이 반복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환자를 낫게 해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의사만 믿고 딴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복용과 입원 치료에만 의존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족은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 그리고 약물 부작용을 구분하지 못하며 사소한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보면 담배 피운다고 입원시키기도 하고, 교회 안 간다고 입원시키기도 하고, 부모 말안 듣는다고 입원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부모 말안 듣는다죠.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한번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니는 환자 아니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얘 이거 상태 안 좋다, 그래서 입원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참 가슴이 답답한 일인데 이런 부모님들도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심심하면 입원만 시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부모 뜻대로 안 되면 입원만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의사만 신뢰할 뿐 환자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으며 병에 관하여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20년 세월이 지나고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가족은 치료 시작 이후 1년 내지 2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환자가 좋아져서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좋아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환자가 이 시기에 이제 환자가 금방 한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증상이 딱 가라앉아서 다음 단계 재활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회 복귀시키는 대로 바로 일찍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져서 넘어가는 경우보다도 보통은 뭐냐면, 자, 처음에는 병원의 의사만 믿었는데, 계속 의사가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도대체 뭐가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때부터, 아, 의사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1, 2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치료의 초반기 중 두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 꼭히 환자가 좋아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고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갈 때 이제 가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상과 약물 부작용에 대한 가족의 느낌. 자, 치료의 초반기 중 두 번째 시기인데 증상과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증상이 뭔지도 알겠고 약물 부작용이 뭔지도 알겠고 이제 이런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주면 주는 대로 약을 먹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약이 너무 센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대로 먹여서 되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약물의 양이 과량이면 부작용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약물의 양이 부족하면 증상이 다시 올라오고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맞는 약이 있고 맞지 않는 약이 있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증상과 약물 부작용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가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보이는지 또는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관찰하여 그것을 증상 또는 약물 부작용과 결부시켜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와 치료진에 대한 가족의 느낌이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이제 의사,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거라 믿었는데 이제 그 느낌이 바뀐다는 거죠. 흔히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치료진에게 실망합니다. 그들이 무관심하고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돌보는 환자의 수가 많아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의사가 실력은 있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는 의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약물 처방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몇몇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다른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몇몇 병원을 다녀보면서 병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진단명에 놀라고 의문을 느낍니다. 상당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병원을 바꿔서 딴 데 갔더니 자꾸 진단명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또 그 다음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시기에 따라서 진단명을 바꾸고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의문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처음에 애가 발병하고 한 1년 또는 2년 정도 동안은 의사만 꽉 믿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붙는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서 되나? 이제 물음표가 붙으니까 이제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책을 구입해서 보고 진단명과 증상, 약물의 종류,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약물의 조합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거나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족협회에 가입하기를 꺼리며 대면 집단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약물과 의사에 대한 가족의 행동 변화인데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환자를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한 약을 빼보기도 하고 약의 용량을 줄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면서 환자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를 검증해 보면서 약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을 세워나갑니다. 자, 이게 보면 가족분들에 따라서 약에 관심이 많아서 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서 약을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가족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 대해서는 약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니까 하고 약 가지고는 안 하는데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를 먹이면 좋다더라, 뭐를 먹이니까 어떻다더라 해서 이제 자꾸 영양제나 이 건강식품 쪽으로 신경 쓰는 가족들이 있고, 크게 봐서는 제가 볼 때 부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보면 약이든 영양식품이든 한약이든 간에 다 뭔가를 먹여서 뇌에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먹이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치의에게 약물 처방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합니다. 의견 관찰이 될 때까지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병원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종종 실제로 병원을 바꾸거나 주치의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마냥 잘해주기만 해서 될 것인지, 마냥 허용적이기만 해서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느낍니다. 자신이 환자를 너무 측은하게 보고 너무 잘해주려고만 해서 환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생활 습관이 무너진 게 아닌지, 그래서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처음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때로는 2년이든 간에 가족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를 낫게 해줘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병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무조건 하고 애한테 잘해준단 말이에요. 100% 다 받아주고 무조건 잘해주고 지가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고 싶다 하면 자라 하고 다 100%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흔히 발병하고 나면 어린애처럼 되거든요. 이제 응석을 막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모든 걸 다 어린애 받아주듯이 다 받아주는데, 물론 처음에 받아주는 게 맞아요. 처음 그 시기에 애들이 발병하고 나면 한동안 어린애처럼 돼요. 그래서 어린애 다시 키우듯이 다시 키워나가야지 돼요, 이거를.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어린애 짓을 하느냐 하면 뭐죠? 하여튼 뭐 엄마 옆에 자겠다는 기본이고, 엄마 아빠 자는데 사이에 낑겨 잘라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애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자꾸 와서 몸에 치대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에 따라서는 덩치가 다 큰 아들이 자꾸 와서 치대고 등등 해서 하면 막 징그럽다 이러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애들이 자꾸 이렇게 부모한테 어린애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병의 특성상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처음 발병하고 이 시기에 애들이 어린애 짓 할 때 제 이야기야, 받아줘라. 받아주고 다시 어린애를 다시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부모들도 처음에는 받아줘요. 받았는데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부모들이 이제 의문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저기에 분명히 똑바로 처신할 수 있는데 저게 지금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애들이 잠을 많이 자고 때로는 낮밤이 바뀌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걸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도 되나, 이거를 뭘 어떻게 저걸 제대로 행동을 하게끔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부모들이 이제 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받아주기만 해서 애가 지금 내가 오히려 지금 애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규칙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압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관찰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찰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자, 이때 답은
강압적인 방법은 안 되겠죠. 강압적인 방법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나요. 이때 나중에 보면은 제일 현명한 방법은 결국은 보상을 주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흔히 많은 부모들이 하는 게 이제 그 용돈 같은 거 주는 방법을 쓰죠. 설거지 한번 하면 예를 들어 3,000원, 뭐 방 청소 한번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면 뒤에 소개하겠지만 심지회의 부회장님은 그걸 목록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 집안 일하는 거에 아르바이트 비용 해서 붙여놔놓고 환자가 하고 나면 자기가 거기에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그 합계액수만큼 용돈을 받게끔 뭐 그런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어떤 규칙을 마냥 허용하는 거는 사실은 만약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어릴 때 키울 때 마냥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애들한테 뭔가를 시키잖아요.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네가 뭐 하면 엄마가 뭐 해서 애들 용돈도 주고 뭐 또는 먹을 것도 해주고 하면서 애들을 스스로 뭔가 하게끔 시키는 것처럼 마냥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같이 집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같이 더불어 사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이제 정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쪽은 이 보상을 주는 쪽을 가지고 이제 규칙을, 그것도 한꺼번에 확 많이 설하면 안 돼요. 규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한 번에 한 개씩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개가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하나가 정착하고 다음 규칙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오늘까지 그냥 확 퍼져서 생활하던 애를 갑자기 굶기잡겠다고 그냥 규칙을 한 10가지 세워서 당장 해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규칙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제일 지금 이 단계의 부모님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의논 안 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규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서로 합당하게 규칙을 정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한다,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서로 의논을 잘해라.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줄 건지에 관심을 가져라. 그 이야기인데요. 자, 아무튼 가족들이 이 시기에 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행동이 바뀌느냐, 환자를 대하는 행동이 바뀌느냐. 가정에서 환자가 지켜야 할 하루 일과표, 생활규칙, 환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환자가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걸 노골적이라고 하는 건 뒤에 가면 중반기의 가족들은, 초반기 가족은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방식을 쓴다. 이에 비해 중반기에 가면 은밀한 가족 주도적 방법을 쓴다. 이렇게 가족 주도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가족이 먼저 궁리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가족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 이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아침에 몇 시 되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너는 설거지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가족이 통보하듯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제가 노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중반기 가족들은 은밀한 방법을 써요. 왜? 노골적인 방법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노골적인 방법을 하면 결국 싸움 일어나고 나중에 잘 안 돼요. 노골적인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 안 통하니까 은밀한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데, 은밀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입으로는 절대 말 안 한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엄마 내가 내일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 안 하고.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가족들은 노골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자, 크게 보자면 지금 두 가지 이야기죠. 가족이 궁리를 하는데 환자하고 의논 안 해보고 환자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가족이 지금 일방적으로 머릿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대로 생활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가족들을 이제 해병대 조교 빨간 모자를 쓴다 하거든요.
가족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빨간 모자를 딱 써요. 그래서 애를 군기를 잡는 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을 쓴다고. 이게 이제 치료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족들은 치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빠르면 발병하고 한 1년 아니면 1년 뒤 아니면 2년 뒤 정도부터 이제 가족들이 치료자 역할로 딱 들어가는데, 한 가지는 약이잖아요. 약을 넣었다 뺐다 하고 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제 약을 가지고서, 또는 약에 자신이 없는 가족은, 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가족은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양제든 또는 건강식품이든 뭐 먹는 거 가지고서 이거를, 이게 의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약 가지고 치료하는 게 의사의 역할인데 본인이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의사가 좋은지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 의사는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약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했는데 의사는 아니, 그건 하고 내 말을 전혀 안 듣는다. 그러면 나는 의사를 바꿔서 내가 이 약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는 의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의사 역할을 하는 시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의 생활 규칙도 그렇잖아요. 생활 규칙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낫게 하겠다고 내가 들어서 직접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먹는 약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환자의 생활 규칙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지금 이제 가족이 치료자 역할로 이제 들어서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매일 함께 한 시간 정도 산책하거나 헬스장 등록을 하여 운동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제 뭔가 생활에 이제 딱 뭔가 규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지 혼자 안 되니까 가족이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건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등록하시는 가족분들도 있어요. 이게 빨리 등록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등록하시고, 그런데 이용 시간에 가족이 흔히 동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시는 가족이 이제 여만 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환자가 다니는 데마다 이제 24시간 따라다니시는 가족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믿었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지 혼자 놔두면 제대로 못할까 봐,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런데 이게 따라다니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처음에 한 2주 정도라든지 일정 기간은 따라다니지만 그 다음에 지 혼자 다니게, 뭐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항상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 들어서 일일이 챙겨주고 일일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애가 못 커요. 환자가 스스로 하게 할 때 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도 처음에는 병원도 같이 다녀주고 하는 거지만 외래 갈 때 나중에 되면 지 혼자 갔다 오라고 보내야 돼요. 이래야 스스로의 책임감이 생긴다고요. 병원에 가는 일이 자기 일이 돼야지 돼요. 약 먹는 것도 처음에는 부모가 챙겨주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먹으라고 해야지 돼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처음에 한동안 본인이 힘들어할 때 처음에 잠시 부모가 같이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사회복귀시설에 가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는 거, 상담실에 오는 거, 전부 다 처음에 한동안 같이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혼자 가라고 혼자 보내야지 돼요. 어디든지 이래야지 애가 큰다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항상 이거 애를 데리고 다닌다면 항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저거 해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 애는 유치원생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수준에서 더 이상 못 큽니다. 이 이야기예요. 애가 크게 하려면 그 다음엔 혼자 보내고 혼자 다니게 만들어야 애가 크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제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감싸고 보살피고 어디서부터 놔줄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이 단계 변화를 쭉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인 애들도 키울 때 좋은 전략이 뭐냐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애도 뭔가를 지하고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지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네 생각은 어떠니? 자, 우리가 놀러를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디를 가면 좋겠니? 뭐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또는 이렇게 네가 자 지금 네가 학원을 어디 뭔가 다녀야 된다면 네가 너는 어느 학원 가면 좋겠니?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니? 애한테 묻잖아요. 자, 이게 애를 잘 키우는 부모들일수록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애한테 물어요. 그리고 애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내 생각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애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나중에 애들이 잘 큰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공부하는 거. 이게 엄마들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엄마들 중에 엄마 주도형이 있어요. 엄마가 들어서 학원도 정하고 뭐도 정하고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공부시키고 과외선생 붙여주고 공부시키는 엄마들이 있어요. 얘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재난 거죠. 완전히 완전 천재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에 가면 애도 완전히 날죠. 그냥 완전 뭐 공부 잘한다고 칭찬을.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그때부터 이제 딸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그 중학교 가면 얘가 막 죽어라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자꾸 떨어져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더 떨어져요. 애는 공부하기 더 싫어해요.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는 부모들 보고 뭘 하느냐 나중에 대학생 돼서도 부모가 들어서 일일이 과외시킬 거냐 대학생도 과외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도 과외선생 붙여서 대학원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 잘하는 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헛방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 잘하는 거 헛방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이후에 잘하는 게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지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줘야지 돼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릴 때 책 읽는 것만 좋아하게 만들면 얘는 무조건 공부 잘해요. 나중에 돼서 책 읽기 좋아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집사람은 애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들이 어릴 때 책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글자 모를 때예요. 어느 날인가 일어나니까 애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너무너무 막 좋아한 거예요. 애를 막 이뻐하고. 그러니까 얘는 글자도 모르는 애인데 이제 아침에 되면 엄마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지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책을 딱 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너무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글을 읽고 뭘 하죠.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거기에 용돈을 따로 안 주고 책 한 권 읽으면 얼마씩 줬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0원씩 줬는지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여튼 어찌됐건 집에서 뭐 딴 거 성적이고 뭐고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무조건 책 읽는 거. 책만 읽으면 무조건 하고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등등 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저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책 읽는 거를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게 그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부모가 자 우리가 칭찬하는 게 있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칭찬하는 거는 진짜 약효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정도까지 효과가 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이제 칭찬은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중요한 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기쁜 표정이 나오고 막 정말 기뻐하는,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 보고. 그러면 애들이 잘 커요. 그래서 그 원리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두 가지죠. 하나가 책 읽는 습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책 읽는 게 즐겁고 좋다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게 즐겁고 좋다가 돼야 되는데 상당수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애가 공부하면 질리게 만들잖아요.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막 공부라 하면은 막 진짜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공부는 하기 싫은 거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요. 보세요. 서로 간에 초등학교 때 옆집 애하고 공부 누가 잘하나 비교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 옆집 애보다 잘하게 하려고 해갖고 애들이 학원에 다니느라고 지쳐가지고 애들이 막 고랑고랑하고 애들이 공부라고 하면은 부모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공부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공부하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대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또 억지로 시켰다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들여보내면 뭐 하느냐고요. 서울대를 들여보낸들 뭐 하겠느냐고요. 이게 억지로 시켜서 공부는 잘하지만 속이 빈 거잖아요. 스스로 할 줄을 모르는 애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뒤처지게 되고 사회에 가면 더 뒤처지게 된다고요. 억지로 시키는 애들은.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공부하는 걸 즐겁게 공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자기 스스로가 누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테레비 볼 때 딱 테레비 보고 끌 때 딱 끄고 뭐 할 때 뭐 하고 뭐 이렇게 이 습관을 어떻게 들여줄 거냐. 이걸 국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걸 부모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우리 당사자들을 다시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고 나면 어린애처럼 되어서 다시 큰다고 했잖아요. 다시 키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제가 이거를 저는 속살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겉으로 빨리 세우는데 주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부모들이 겉으로 반듯하게 세우는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갔다가 계획을 짜고 부모가 혼을 내고 부모가 어떻게 가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빨간 모자를 쓴 해병대 조교라고 그래서 애들 막 윽박 지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각을 세우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속사를 채워야 된다. 자, 그럼 속사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도 나중에 성장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초반기 때 하다가 초반기 때는 서투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중반기 가면 좀 더 나은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후반기에 가면 이제 진짜 더 좋은 방법을 쓰는 거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변해가는 건데 결국은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항상 본인의 의견을 묻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허용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주고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게 그래서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해야지 돼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책 읽는 게 즐겁고 좋아서 책을 읽게 하듯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즐겁고 좋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겉보기에 반듯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산책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산책할 거냐를 국리를 해야지 되지 이거를 뭐 정말 싫다는 놈을 억지로 끌고 나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갖다 잔소리를 해대고 집에 가고 싶다 하는 놈을 억지로 이거 뭐 무슨 진짜 근력 붙이기 운동 식으로 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산책을 갔더니
정말 즐겁더라. 다음 날 되면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계속 갔다가 막 투덜투덜대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이런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함께 한 시간 정도 산책하거나 헬스장 등록을 하여 운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합니다. 이용시간에 가족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나 가족 또는 당사자가 체면의식과 자존심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체면의식 이거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진도가 안 나가져요. 자, 심리상담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야기고. 자, 이 시기에 환자를 대하는 가족의 행동 변화 계속해서입니다. 가족 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두고 가족과 환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환자는 가족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전의 일들을 끄집어내며 원망을 하고 가족을 피하여 자신의 방에만 있게 되고 흔히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처음부터 바로 이래 되진 않겠죠. 가족이 가족 주도적으로 빨간 모자를 쓰고 애를 이제 딱 자기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안 끌려오려고 버팅기기 시작하고 근데 가족이 더 잡아 땡기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험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문을 쾅 닫고 지방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입에서 험악한 욕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애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당수 부모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제압하러 들어가죠.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더 이제 강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젠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환자가 치료 거부를 하거나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만 재발하는 건 아니고 또한 아직까지 증상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도 1년 내 재발률은 약 30% 정도 됩니다. 꽤 높은 수치죠.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재발하느냐. 사실은 이 재발하는 게 거의 다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그렇죠. 약을 꾸준히 먹는데 약만 꾸준히 먹이면 뭐 하느냐고요. 엄마가 맨날 애를 나무라고 애하고 서로 그냥 말싸움이라 애가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자 보세요. 엄마가 약 잘 먹이려고 내지는 엄마가 하루 생활 제대로 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애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약을 먹은 이득과 이래서 스트레스 준 것과가 쌤쌤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정 내 불화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이유들 많겠죠. 애들이 좀 뭐 나름대로 상태가 좋아서 나름대로 뭐 학교에 복학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했다가 재발하기도 하고 하겠죠. 하여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1년 내 재발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약 뭐 하러 먹느냐? 약 안 먹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2010년도에서 나온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 2판에서 보면은 약을 안 먹으면 1년 내 재발률이 50에서 70%, 2년 내 재발률이 90%. 그러니까 약은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1년 내 재발률이 30%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약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해야지 되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떨어지느냐. 자, 좋기는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받는 거, 그 다음에 재활센터 같은 데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센터 이용하는 거, 이런 게 같이 동시에 들어가주면 1년 내 재발률이 10% 밑으로 떨어지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연구 결과에 약 먹는 거에 심리 상담도 받고 가족 교육도 받고 또 이런 재활센터, 그러니까 정신건강복 납병원이든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든 또는 재활센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납병원의 기능이 다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다르고 재활센터의 기능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재활센터는 쉽게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재활이 뭐냐면 사회복귀예요. 직장생활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래는 재활센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센터에 정부에서 맡겨놓은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들 잘 관리해라 라고 맡겨놓고 돈도 최소한의 돈만 주니까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기로 따지면 납병원이 돈이 제일 풍부하죠. 수입이 제일 좋아요. 환자 1인당 받는 수입은 납병원이 최고고 그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다음이고 재활센터가 가장 열악해요. 이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재활센터에 돈 많이 줘서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을 많이 잘하게 해야지 되고 이런데 재활센터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지금 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우리 환자들은 쉽게 표현하자면 정부의 인식 구조는 뭐냐면 사고 안 치면 된다요. 사고 안 치면 된다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우리나라의 조현병에 관한 치료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직장을 구하고 못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못하고는 정부는 관심 받기예요. 그 다음에 상당수 의사들도 관심 받기예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목표가 사고 안 치면 된다면 결과는 당연히 그게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냥 평생 동안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지방에 틀어박혀서 사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거나 문제 일으키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하고 또 지방에 얌전히 박혀 있고 이러면 사고 안 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갔지만 어찌됐건 납병원과 원래대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하는 기능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설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게 그겁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환자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초기에 다시 일어설 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어도 1년 내 재발률이 30%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낮추느냐라고 했을 때 약물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 가족 개입법이라 하거든요. 가족들이 교육받고 가족들이 상담받는 것,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상담받는 것, 그 다음에 재활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납병원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것. 이러면 재발률이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기에 환자를 낳는 가족의 행동 변화 계속입니다. 이 시기에 증상이 경미하고 기능이 좋은 환자들은 흔히 복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과정한 업무로 인한 증상 재발, 약물 부작용, 흔히 진정작용 등으로 인해 학업 수행이나 직장 생활 유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어떻게든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다행히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가족은 오랫동안 이 시기 내지는 이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역할을 하는 단계, 즉 그 약물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을 사용하는 이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겠죠.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이 잘 성공적이더라, 그 방법으로 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계속해서 그 방법을 고수를 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애를 써봤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단계에서 의사만 그냥 꽉 믿고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했는데도 애가 잘 낫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열에 한 명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현병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의사만 꽉 믿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낫더라 하면 가족들이 따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믿고 했는데도 병이 제대로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의사만 믿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직접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는 거를 가지고 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볼라 하고 또 환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환자를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기.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무튼 성공하면 다음 단계 넘어갈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시기까지의 특징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치료 이전의 시기. 치료 이전의 시기는 제가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굳이 뭐 단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단계라고 할 수도 없죠. 굳이 단계라고 이야기하자면 0단계죠. 이 단계는 헛걸음 내지 뒷걸음을 치는 단계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적적인 해결을 바란다는 거죠.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거나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죠. 가족은 이 단계의 특징은 가족은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신령스러운 힘에 의한 기적적인 해결을 바란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부처님이 고쳐주시든 또는 어떤 조상신이 고쳐주시든 누가 뭔가 어떤 신령스러운 힘에 의해서 고쳐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신령한 존재와 그 매개자, 그러니까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에게 의존을 하는 것이죠. 권위에 의존하는, 역시 그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성직자의 권위에 의존하고 무당의 권위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초반기 중 첫 번째 시기.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시기. 이 시기를 제가 명의를 찾아서 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시기에도 역시 가족은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의사의 전문 지식으로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도 증상만, 이 시기에는 이제 증상,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증상이었구나. 그래서 이 증상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증상만 없어지면 사회생활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도 이 시기에는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환자한테 무한정 잘해준다 했잖아요. 하루 종일 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약 잘 먹고 증상만 없어지면 나중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저절로 사회생활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환자를 봐주고 환자를 닦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인데 잘 보시라는 게 이 치료 이전의 시기와 치료 초반기 중 첫 번째 시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치료 이전의 시기는 신령스러운 힘에 의한 기적적인 해결을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힘에 의존하고 그 매개자, 성직자라든지 무당에게 의존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 대상이 의사로 바뀐 거예요. 의사만 믿고 있으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는 그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기 중에 두 번째 시기에서는 자 이때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낫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의사를 믿는다고 해서 의사도 도대체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건지 아니면 실력은 있지만 너무 바빠서 내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못 고쳐주는 건지 모르지만 의사만 믿고 있어가지고는 이거 되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 힘으로 얘를 낫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초반기의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1-2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즉 치료자 역할하기 단계. 명약을 찾아서라고 제가 이름 붙인 명약을 찾아서 그리고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방식을 사용하는 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의 특징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가족은 약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상과 약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며 나름의 관점을 정립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병원을 바꾸고 의사를 바꿉니다. 환자에게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매일 함께 한 시간 정도 산책하거나 헬스장 등록을 하여 운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등록합니다. 이용 시간에 가족이 동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가족 또는 당사자가 체면의식과 자존심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초반기의 특징은 증상에 초점이 가고 증상만 고치면 된다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그리고 초반기까지의 가족은 아직까지 완치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치료 초반기의 가족의 관심사는 뭐냐? 제가 볼 때 크게 이 세 가지 문제에 관심사가 집중이 된다는 게 증상관리 문제, 위기관리 문제, 그 다음에 생활리듬과 일상생활 문제 이렇게 되는데 증상관리 문제에 들어가는 게 증상대처, 약물부작용대처 이런 문제가 이제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관리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약물복용을 거부할 때, 그 다음에 재발조짐, 그 다음 폭언과 폭력, 자살시도 흔히 초반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꽤 일어나죠. 폭언과 폭력, 자살 시도도 꽤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이제 위기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생활 리듬과 일상생활 문제. 그러니까 이 초반기의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를 구분하는 차이가 제가 볼 땐 그거라는 게 첫 번째 시기에는 생활 리듬이나 일상생활 문제는 가족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데 나중에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에 이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이 초반기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리듬과 일상생활 문제인데 수면 습관, 생활 습관, 운동, 취미 활동, 종교 활동, 그 다음에 시설 이용,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같은 이런 시설 이용, 그리고 가족 환자 관계가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가족 환자 관계를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가고 이런 증상관리 문제, 위기관리 문제, 생활리듬과 일상생활 문제 여기에 1차적인 관심에 초점이 가는 게 치료 초반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초반기에 해결이 되면 중반기로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초반기의 목표는 완치인데 완치가 돼주면 좋겠는데 이제 완치가 안 돼주면 중반기로 넘어간다 하는 게 가족들이 자 중반기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느냐 치료의 중반기에는 주로 아래의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증상이 계속 난리를 쳐대면 가족들이 이 단계로 넘어오고 싶어도 못 넘어와요. 이제 증상이 약을 통해서 그리고 초반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주니까 다음 단계로 이제 가족들 관심사가 넘어오는 거예요.